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더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R&D 센터를 만들어요. 조그맣지만 마켓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요. 예전에는 제품만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품, 필요한 제품을 내주는데 네. 정말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 뭔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선구적이네요. P&G는 전 세계에서 마케팅 사관학교.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P&G 출신이면 웬만한 회사들은 마케팅이면 이제 뭐 데려갈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그게 마케팅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찾아내고 네. 그걸 만들어서 마케팅에 붙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고영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기업의 이야기 아주 말랑말랑하게 해주실 요즘 저희 3프로TV의 눈 하나 주고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는 분입니다. 우리 고영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유행어 눈 하나 주고는 아시죠? 어, 예. 네. 예. 우리 교수님의 매력, 그러니까 이 기업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지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아주 그 팬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네, 근데 지난번 나간 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봤더니 네. 좀 밀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뭔가 목소리 톤이 너무 네. 짜증스럽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제가 목소리를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만 아, 그럼요. 예, 네. 좀 그래도 약간 묵직하고 활기찬 예, 목소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유니레버라는 회사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어떤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번 이제 끝 무렵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럽에 유니레버가 있다면 미국엔 P&G죠. P&G.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네. 또 알고 보면 좀 다른 내용물이 다른 회사 이제 P&G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그 서통 P&G라고 있었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 서통이랑 P&G랑 뭐 이렇게 뭐 합작을 했든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이제 아마 배터리 부분 이제 가져다가 아. 팔고 뭐 이랬던. 예. 아, 그럼 P&G가 배터리도 팔아요? 건전지 같은 거? 예, 건전지가 지금은 있습니다. 듀라셀 건전지. 아, 그 P&G 거예요? 예. 오.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인수합병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레버도 뭐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야, 네네. 이게 유니레버 거였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P&G도 거의 비슷합니다. P&G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글로벌 회사죠 여기. 네. 주로 생활용품 쪽이라고 이제 저는 그냥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에 가보면 다 네. 뒤져보면 뭔가 프록터앤갬블 P&G 상표가 붙은 상품이 하나 정도는 최소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집에서 그 옷에 냄새 나지 말라고 뿌리는 페브리즈. 아, 예. 그거 P&G예요.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거의 매일 아침에 쓰시는 면도기 세 개 중에 하나는 P&G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도기? 어디 거죠? 질레트. 브라운이나 질레트가 있으면 P&G 거예요. 둘 다 P&G 거예요? 예. 아, 브라운도? 예. 전기 면도기는 야. 브라운, 그냥 예. 이거 면도기는 질레트. 도르코 예. 외롭다. 예, 그래서 이 사실 그 면도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뭐 세제부터 뭐 화장품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된 품목 중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집에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P&G가 글로벌리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비하면 네. 한국에선 정말 존재감이 없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글로벌로 되게 유명한 자이언트 기업들이 이 한반도에 오면 이상하게 맥을 힘을 못 써요? 그런 게 있어, 보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여름에? 하여튼 뭐 이상해. 뭔가. 네. P&G. 일단 뭐 프록터란 아저씨랑 갬블이라는 아저씨가 세운 거예요? 예, 그렇죠. 아, 느낌이 예. P&G니까. 김앤장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 프록터와 갬블은 그럼 무슨 사이냐? 아, 둘이? 아, 맞춰보자. 예. 이름 자체는 약간 저 어디 도박장에서 만난 느낌인데. 친구, 보통 이제 동업을 하니까 그냥 친구일까. 교수학생 아니고 교수학생. 근데 무슨 예, 사이냐고 아닙니다. 질문을 한 걸로 봐서 그냥 평범한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아, 장인어른이랑 사위? 채권자, 채무자? 이 중에 있습니까? 굉장히 비슷했어요. 어디가 누가요? 장인어른과 사위? 네, 지금 정프로님이 얘기하신 그래요? 거에 약간 비슷했어요. 장인어른 사위랑 비슷하구나. 천안매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두 명의 사위가 있는데 이 두 네. 사위는 프록터와 갬블한테 그냥 합쳐서 회사를 만들어라. 아~ 한 장인을
가운데 두고 양쪽 4위가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동서지간이라고 그러나? 동서, 네, 그렇죠. 아, 네, 네. 동서식품 같은. 사실 이제 이 윌리엄 프록터하고 네. 이제 제임스 갬블이라는 이제 두 4위가 있었는데 네. 그 이 두 사람 다 사실 태생이 미국 태생은 아니에요. 이게 벌써 1800년대이다 보니까 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겠죠. 예, 가죠.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민자예요. 그리고 윌리엄 프록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뭐 미국으로 와서 이제 그 한번 실패하고 이제 사별을 하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와이프의 장인어른 네. 그리고 이 와이프의 이제 그 여자 형제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이 제임스 갬블인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장인어른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야 네가 하는 사업 네가 하는 사업을 따로 하지 말고 합쳐봐. 아, 각자 그랬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군요. 예. 근데 이 제임스 그 윌리엄 프록터 먼저 윌리엄 프록터는 프록터 앤 갬블이니까 프록터 먼저 하자면 윌리엄 프록터는 양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양초. 예. 옛날에 이제 전기가 없었으니까 네네. 양초가 굉장히 중요한 생활 용품인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제임스 갬블은 이제 비누를 팔고 있었어요. 아. 느낌은 비슷하다. 그러네. 용도는 다르지만 예. 원료가 비슷한가? 그럼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게 다 이제 유지 같은 게 기름 성분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네.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인 거죠. 양초와 비누. 그러니까 예. 사실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그 리버 브라더스하고 그다음에 그 유니온이 합쳐가지고 유니레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프록터 앤 갬블은 이제 뭐 사람 이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제 그 관계가 장인어른 둘을 붙였는데 이제 원래 양초하고 비누를 팔던 회사다. 그래서 이제 1830년대에 신시내티에서 네. 이제 둘이서 합쳐서 이제 상품 그 상점을 열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비누보다는 양초가 메인이었어요. 메인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록터 씨가 하던 사업이 네네네. 조금 더 주 종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록터 앤 갬블. 그거는 뭐 알 수 없으나. 저 비누가 잘 됐으면 갬블 앤 프록터였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거 양보 안 한다고. 아, GNP. 그럼. 예. 그래서 프록터 앤 갬블이 이제 거기서 양초를 위주로 뭐 하여튼 비누도 팔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프록터가 약간 경영을 하는. 다 그렇다니까. 지금. 예. 그리고 갬블이 이제 뭔가 시다바리 예 생사를 담당하는 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업무 배정을 했어요. 예, 업무 분담을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럼 신시내티에서 출발을 했는데 좀 잘 되는가? 이 회사가 뭐 사실 그 시절에 양초 팔고 비누 파는 회사가 뭐 한두 군데만 있었을 네.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시내티라는 위치를 보면 이제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 북쪽에 이제 중부 그 북부죠? 아닌가? 예. 약간 북쪽에 가깝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데오가 있고 뭐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신시내티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이 신시내티가 원래는 이걸로 유명하다기보다는 돼지의 도시라 그래서 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정육 사업 이런 게 좀 잘 되고 있었대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레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기름이 뭔가 필요한 거야. 돼지 기름. 양초를 만들든지 비누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재료를 구하기가 쉬웠다. 네. 그다음에 지도에 보면 위치상 네. 강이 흘러요. 아, 그래서 어디 식구 가기가 편했군요. 그리고 철도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운하와 철도가 다 있으니까 생산을 잘하면 인근 도시로 가서 팔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네, 입지 네, 조건이 네.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또 동네에서만 이런 유지를 모으면 이제 자료를 원료를 구하는데 좀 한계가 네,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강을 따고 따라서 쭉 내려가다 뭐 뉴올리언즈까지 가서 뭐 송진 같은 하고. 거 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원료도 잘 구하고. 제품도 생산해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그래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예, 그런 도시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도시로 만약에 양초와 비누를 보냈어요. 네. 뭐 상자에 담아서 보낼 거 아니에요. 뭔가 박스에 담아서. 근데 여러분들도 택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이게 뭐 칼라 박스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1800년대 그럼 대충 예. 나무 박스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그러면 이게 프록터 씨네 양초인지 비누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찍어야지 비누에, 마크를. 비누에다 마크를 찍어야지. 그러니까 박스에다 마크를 찍어야 될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로고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 상자에 로고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냥 십자 표시.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해요. 별표 회동그라미. 자기만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쟁이 심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가게랑만 다르면 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점차 이게 약간 문양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별을 13개를 넣습니다. 이 별 13개의 의미는 당시에 13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 미국에. 식민지 스테이트가 13개가 있어서 별을 13개를 넣어요. 미국을 네. 다 먹어보겠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아, 이거 약간 좀 밋밋한데?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약간 반쯤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맨인 문이라 그래서 달에 있는 사람. 그런 상징을 넣으면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좀 발전을 시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공식적으로 프록터 앤 갬블사가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해요. 아, 저때. 이거는 우리밖에 못 쓰는 문양이다. 저 얼굴 옆모양이랑 별 3개, 13개. 예.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약간 이제 멋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약간 막 수염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네. 약간 꼬불꼬불해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발전된 이 모양으로 트레이드 마크가 생기는데 이 트레이드 마크가 굉장한 분란을 일으켜요. 왜요? 저 마크요? 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별 분란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쯤 오면 1980년대 이 그때까지는 계속 이걸 써요. 어,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저기 PNG에서 이런 로고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그냥 다 PNG 그냥 영문 네, 알파벳 네. 이니셜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음모론을 제기해요. 사탄의 표시라는 거예요. 왜? 그냥 짐 피터라는 사람이 야, 이 문양을 잘 봐봐. 그러면 이 수염에 위에 꼬불꼬불한 게 이제 악마의 뿔이고. 아, 염소뿔 같은 이거. 예, 네네.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쳐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666을 뒤집어 놓은 거다. 아, 수염 끝에 아니. 그 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 저런 얘기는 안 할 텐데. 예, 그래서 PNG가 너무 억울한 거죠. 네.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트레이드 마크를 세워놓은 걸 봐라. 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한번 이런 이제 음모론자가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네. 뭐 락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다 뭐 이런 걸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매스컴을 타고 나니까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 음모론이 계속 일파만파 퍼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PNG가 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저 주름을 없애버려요. 결국은. 아 악마 모양 같은 뿔도 없애고 예. 666도 없애고. 666도 없애고 다 펴요. 주름을 다 펴요. 그 컬을 다 없애버려요. 그럼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가시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음모론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 하긴 저렇게 해서 피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꿨잖아 쟤네. 예.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 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메이의 그 영업사원들이 네. 일부가, 그러니까 아메이 회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업사원들이 전화를나 뭐 이제 보이스메일을 보내면서 PNG는 사탄의 기업이다. 얘네가 사탄 악마의 교회에 돈을 대고 있다. 뭐 이런 소문까지 퍼진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똑같아, 그죠? 아, 그 경쟁사 죽이려고? 이제 아마 자기네 제품을 좀 더 잘 팔아보려는 아메이 제품 그리고 경쟁자가 그런 이야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PNG지. 예. 갑자기 두 분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 음모론이 제기되니까. 네. 예. 그래서 심지어는 CEO가 토크쇼에 나가요. PNG CEO가 예. 네. 나가서 I didn't donate for the Church of Satan.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아주 공식적으로 해요. 근데 원래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소문은 줄어들질 않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래서 결국은 저 트레이드 마크 자체를 없애버려요. 와. 해결이 안 나서. 그래서 저 로고 자체를 없애고 이니셜 PNG만 남습니다. 수십 년을 썼던 저 마크를. 그런데 예. PNG 저것도 보니까 저분들은 로고 디자이너가 회사 안에 없네. 아니 회사 안에서 만드니까 저 모양 아니에요? 그런가? 그냥 사장님이 만드셨나? 네, 나중에 뭐 한 95년 이후에 PNG는 그나마 좀 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아 근데 89년 90년에도 보니까 살짝 그 예전 모양을 살짝 남겼네요. 또 미련을 못 버리고 예 그냥 남겨놨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1990년에 저걸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회사 전체 어떤 프로덕트에서도 저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생각났던 게 그 스타벅스도 그 이슬람 국가나 뭐 이런 데 갈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 그 그래요? 여신을 상징하는 게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아 스타벅스는 그 나라들은 거의 커피를 못 팔겠군요 그러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아. 약간 그런 반발이 예,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음모론에 한번 휩싸이면 미국도 버텨내기 힘들다. 글로벌 기업도 버텨내기 힘들더라. 그래서 이 로고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음모론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모론 제기한 사람 얼마나 뿌듯했을까. 나 때문에 글로벌 기업 하나가 저렇게. 하여튼 뭐 PNG는 그래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렇게 이제 로고를 만들어서 박스를 내보내야 할 정도로 이제 기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뉴올리언즈나 뭐 이런 데까지 가서 송진을 구해오고 이제 원료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아...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보통은 기업들이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원료 조달이 잘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을 감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어떤 기업들은 항상 위기가 기회죠. 그렇죠. 예, 유니레버도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록터 앤 갬블도 저 당시에 북부 유니온 군에게 양초와 비누를 납품하는. 아, 북군한테. 네. 예.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전선이 여러 군데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동네 브랜드가 그래도 좀 위아래로 많이 퍼지긴 했지만 아~ 동네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아~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를 알리게 돼요. 아, 군납이 최고야. 그럼 많이 남고. 네. 예,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완전히 올라서면서 그 다른 경쟁자들이 원료를 못 구해서 생산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또 다 차지 완전히 다 차지하면서 프록터 앤 갬블이 이제 완전히 올라서는 매출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양초를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런데 전기가 마련 등장하잖아요. 아, 위기네. 예. 근데 이 위기가 오기 전에 굉장한 상품을 하나 냅니다. 우리가 프록터 앤 갬블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봤던 네? 가장 강력했던 비누가 하나 있어요. 아이보리라고. 아이보리? 아, 그게 예. PNG 거예요? 예, 그게 PNG 거예요. 설마 그게 그 시대에 나와요? 예, 1879년에 나와요. 아이보리 비누가 그렇게 오래된 비누예요? 예. 와.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저게 이제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 아이보리 비누예요. 이 전까지 비누는 대체로 누리끼리한 색깔인 거예요. 네. 아이보리 하얀색 색이다. 비누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비누가 아. 하얀색에서 처음에는 이제 화이트 그냥 화이트 소비라고 그래가지고 네. 하얀색 비누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빨래 비누처럼 누리끼리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 성분 때문에 근데 이제 하얗게 만들어서 좀 깨끗하게 느낌을 줬군요. 예,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근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옛날 비누는 이제 물에 안 뜨는 비누였던 거예요. 무겁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비누 종류하고 해봐야 빨래할 때 쓰는 비누, 그다음 목욕할 때 쓰는 비누 두 개였는데 이게 뭐 물통에 빠지면 못 찾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비누를 만들어진 게 이 비누를 만드는 원료가 조금 더 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비누가 훨씬 좋아 보이는 비누가 된 거죠. 그래서 물에 뜨는 화이트 컬러. 하얀색 색상의 비누가 아, 나와서 선풍적인 아, 인기를 끌어. 대박이 났구나. 아, 물에 뜬다는 게 저 카피네요. It floats. 아, 그러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이보리 비누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회사 별명이 아이보리 타워스. 아이보리 비누 타워 팔아서 건물 세웠다 뭐 거의 이런 분이 상한탑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 비누 하나가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아, P&G에. 예. 근데 사실 유니레버에서 처음 나와서 이제 그 리버브라더스가 만들어서 이제 대히트를 쳤던 선라이트 비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브랜드 비누인데 그거보다도 이게 먼저 나와요. 시기적으로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이 비누를 만든 다음에 좀 뭔가 예, 기업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있고 우리가 비누 양초만 생산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양초도 이제 거의 뭐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 가면 아예 양초 생산을 멈춰요. 왜냐? 전구가 발명됐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가니까 양초가 네네. 없어지고 비누만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보리 비누가 대히트를 했기 때문에 양초가 없어져도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더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R&D 센터를 만들어요. 조그맣지만 화학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쓰면서 새로운 네.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1924년에 놀랍게도 마켓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요. 마켓 리서치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품만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품, 필요한 제품을 내주는데 네. 정말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 뭔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선구적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해서 P&G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네. 해도 P&G는 전 세계에서 마케팅 사관학교.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P&G 출신이면 웬만한 회사들은 마케팅이면 이제 뭐 데려갈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그게 마케팅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찾아내고 네. 그걸 만들어서 마케팅에 붙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원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때만 해도 뭐 P&G, 유니레버 이런 회사들이 네.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뭐 비누도 만들고 뭐 세제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세계 최초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제할 때는 빨래비누, 네. 빨래비누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뭐 비누를 이제 그 플레이크 뭐 조각조각 내서 그런 예, 걸 만들어서 예. 지금 같은 가루 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합성 세제를 만들어내요. 합성 세제? 그러니까 지금 같이 쓰는 세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 그냥 우리가 빨래할 때 쓰는 최초의 세제는 독일의 헨켈에서 만들어요. 네. 그 퍼실이라고 하는 게. 아 그게 최초예요? 그게 세계 최초의 빨래할 때 쓰는 세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합성 세제로 만들어져서 나온 건데 이 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P&G에서 나온 게 세계 최초예요. 인공 비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R&D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켓 리서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데 맨날 쓰는 것 중에 불편한데 우리가 만들어내면 뭐가 좋겠냐.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세제가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드레인이라는 게 샴푸예요. 지금까지는 샴푸가 없었어요.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 비누로만 감다가? 예. 그 전까지는 샴푸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비누로 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좀 뻑뻑해지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샴푸는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샴푸가 만들어졌을까? 이 왼편에 보면 이게 세계 최초의 샴푸를 만들었다고 막 굉장히 자랑하는 이 포스터거든요. 네. 샴푸는 어디서 왔을까? 그럼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머리를 감았을까? 그냥 뭐 비누로 감았겠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샴푸의 기원은 인도에서부터 와요. 인도? 아, 인도는 샴푸를 썼어요? 그러니까 참포, 참피라 그래가지고 식물에서 이제 추출한 뭐 성분을 가지고 왜 우리 옛날에 창포물에 머리 감잖아요. 우리 옛날에 창포하냐? 예.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감았어요. 인도에서. 근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머리가 시원한 거야. 쟤는 이제 머리를 감겨주고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가 막 두피 마사지 뭐 헤어 이렇게 머리도 감겨주고 되게 좋다. 그래서 그런 유행이 영국 본토로 가기는 해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집에서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샵에 가면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아. 샴푸가 따로 있진 않았던 거예요.
아, 샴푸란 말 자체는 그러면 인도에서 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샴푸가 뭐 참포 참피라는 인도에서 쓰던 말에서 왔다. 그거는 뭔가 세제 역할이었어. 그게 아니라 뭔가 마사지. 마사지 할 때 좀 시원하게 예, 만드는 예. 양념 같은 걸 만들었구나. 카레가루 뿌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제가 볼 때도 뭐 창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예,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랑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그 자체를 샴푸라고 인식을 못했고 이제 그런 서비스만 가져다 왔는데 사실 이 세제도 마찬가지고 샴푸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그 형태를 만든 건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또 누가 샴푸를 만들긴 했어요. 에? 그런데 이렇게 상업화해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샴푸, 아까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제나 샴푸를 만든 건 P&G가 먼저 낸 거예요. P&G. P&G에서 처음 제대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화해서 좀 더 큰 시장에 갖다 뿌릴 수 있는 예, 그런 게 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제품이 계속 이어져서 아, 대박이 또 났어요, 저 제품도. 아, 그러니까 한 번은 만들어 봤으니까 이걸 개발시켜서 좀 더 잘 만드는 거는 아예 안 만들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쉽겠죠. 근데 샴푸가 왜 박스에 들어 있어요? 가루 저 가루였나? 당시에는 예, 그렇죠. 가루였어요? 액체가 아니었어요. 샴푸가? 그 숟가락 퍼서 이렇게 머리에 끼얹었나? 뭐 아까 비누로 감으라니까 얼마나 불편해 가루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참포나 참피 같은 건 힌두어에서 와서 인도에서 영국을 거쳐서 독일에 거쳐서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내고 뭐 비누를 내면서 그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 마케팅이 능하다 그랬잖아요. 피엔지. 네. 그래서 원 퍼슨 원 프로덕트. 네가 하나 맡아서 하나 브랜드 관리를 해. 그래서 야, 이때부터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해요. 야, 멋지다. 직원들 하나한테 브랜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은 많겠지만 그중에 이제 담당이 있으면 브랜드 담당이 네가, 있다. 네가 뭐 드린이면 드린을 잘 키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또 직원들이 있었겠지만 네. 예, 그래서 이런 샴푸를 만들어내요. 근데 어쨌든 다 생활용품이잖아요. 네. 구매를 결정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때는 엄마. 이제 엄마겠죠. 엄마. 그렇죠. 가정주부죠. 이제 경제가 안 좋을수록 광고를 더 해야 되죠. 잘 팔아야 되니까. 대공황이 왔어요. 그리고 라디오가 이제 뭐 이미 뭐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걸 이제 많이 듣고 있으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이걸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 광고를 엄청나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 오페라가 이때 나온 거죠. 지금 요즘은 우리가 이제 소프 오페라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약간 아침 이제 드라마 같은 느낌. 예. 네. 그래서 딱 아침 드라마. 청소하고 딱 드라마를 라디오 드라마나 TV 드라마를 볼 때쯤 앞뒤로 붙었던 광고가 전부 다 P&G나 아니면 뭐 콜게이트나 이런 광고들이 앞뒤로 붙기 시작하는 거죠. 치약, 비누, 샴푸 뭐 이런 게 이제 쭉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프 오페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사실 한국도 보면 그 예전에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아침 드라마도 그렇고 옛날에 뭐 7시 반 드라마, 8시 반 드라마 앞뒤로는 다 그 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광고가 붙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아. 야, 이 P&G라는 회사가 이제 처음 문을 열고 양초랑 그 뭡니까? 비누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는 막 전국적인 회사로 커서 막 드라마 앞뒤로 막 광고 막 붙이는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예. 성장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뭐 스토리도 하나 들어갔죠. 예. 샴푸와 그렇습니다. 로고 음모론. 네. 예. 자, 그러면 P&G라는 회사가 뭐 보통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많은 브랜드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슈퍼마켓에 납품할 때는 비누만 네. 하나 달랑 들고 가서 납품하나. 비누, 뭐 치약, 칫솔 세트로 하나. 뭐 어차피 다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그 뒤로 계속 출시되는 거예요. 아, P&G에서? 아. 예. 그래서 타이드 하면 사실 미국에서 거의 세제로는 타이드가 그럼. 거의 뭐 장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메리칸 하이타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이타이 아니면 슈퍼타이죠. 그다음에 뭐 콜게이트 치약이 있다라면 P&G는 크레스트 치약. 그다음에 뭐 펜퍼스라고 하면 종이 기저귀계에서는 거의 뭐 왕이죠. 처음 네네네네. 만들었고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예. 샴푸. 예. 이것도 뭐 글로벌리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바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넌 섬유 유연제인데 이렇게 아. 종이를 툭 뽑아가지고 이제 아 그게 넣는. 여기 거예요. 예. 뭐 페브리즈 프링글스도 P&G 거예요? 프링글스가 P&G 거예요. 아, 그건 좀 놀랍네. 왜냐하면 유니레버나 뭐 다른 데는 사실 식품군이 좀 있는데 네.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다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식품이 없었거든요. 프링글스를 만들었어요. 아, 만든 거야 아니면 인수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설거지할 때 필요한 거야. 가니까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이 프링글스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주방용품이지. 예. 생각보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자칩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 식품회사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프링글스는 특허가 있어요. 그래요? 무슨 특허가 있어요? 저렇게 똑같이 생긴 감자칩은 다른 브랜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만들 때마다 다르지. 아, 층층 이렇게 쭉 쌓아놓는 그거? 말 안장처럼 저렇게. 예, 저거 자체가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나온 구도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감자를 그냥 잘라서는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거 감자를 나름 기술이 있을 텐데 제가 네. 그 기술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게 사실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제 화학자예요. 프레드릭 바우어라는 사람한테 네. 어떻게 감자칩을 잘 좀 만들 수 있는 거를 디자인을 고안을 해봐라 개발을 하라고 이제 연구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연구 결과를 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집어먹기도 편한데 잘 부서지지 그렇죠. 않으면서 예. 뭐 요런 게 아마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젖은 낙엽은 잘 안 부서지잖아요. 마른 낙엽은 잘 날아가고 잘 부서지고 근데 젖은 낙엽은 잘 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 말 안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뭐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고 하는데 그 한국말로 쌍곡 포물면. 근데 왜 그 스테디움 같은 것도 보시면 지붕이 저렇게 생긴 게 많아요. 아. 힘을 잘 받는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저 구성을 하고 저렇게 해서 층층이 쌓으면 많이 쌓고 집어먹기 편하고 안 부서진다는 거야. 아, 이게 굉장한 연구의 결과군요. 예. 그래서 저 용기와 저 디자인 자체가 다 특허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저 프링글스 앤 메스라고 치면 엄청나게 구글에 많이 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수학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재밌으라고. 예. 자, 우리가 지금 P&G의 프링글스까지 좀 살펴봤고요. 또 다른 브랜드들의 재미있는 또 이야기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그러면 이어지는 또 4부에서 한번 P&G 2편을 들어볼까요? 예, 2편에서부터는 네. 예, 지금까지는 자체 개발인데 2편에서는 엄청난 인수합병을 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기업 얘기가 참 재밌어요. 예, 돈 괜히... 버는 얘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돈이 좋은 거죠. 우리도 저렇게 자 그러면 우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는 네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P&G 2편으로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